네, 안녕하세요. 별별 시네마 온라인 진행을 맡은 큐레이터 최종입니다. 오늘은 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 6번째 작품으로 강소영 감독님의 영화 바주카를 함께 보셨습니다. 영화 바주카는 오프닝 크레딧에 나왔듯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단편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이후 부천영화제 그리고 도시영화제 상영을 거쳐 오늘 별별 시네마에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영화를 연출하신 강소영 감독님과 그리고 정한서 조명 감독님께서 나와주셨고요. 두 분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영화를 같이 보셨는데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 힘겹게 영화를 보셨는데 네, 두분 간단한 그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주카를 연출한 감독 강소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주카에서 조명 감독을 맡은 정한서입니다. 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 참여하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올려주시면은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함께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화에 대한 질문이나 감상평을 올려주시면 관객과의 대화가 다 끝난 후에 감독님께서 직접 두 분을 고르셔서 네, 그러면 선정된 두 분께 각각 영화 관람권 한 매씩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오셨으니까 각각 한 분씩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바주카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구상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달동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중간으로 나눠서 절반은 재개발을 하고 절반은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 친구 두 명이 살고 있었는데,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친구는 재개발이 돼서 떠났고, 재개발을 원하는 친구는 재개발이 안 돼서 거기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보고 재개발에 대해서 되게 양면적인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집 앞에 그렇게 큰 건물이 진짜 있으니까 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보시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한 영화가 이렇게, 네, 사회적으로 얘기를 좀 풀어서 재미있게 찍어봤습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뭐 약간 리얼하게 그리거나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바주카로 부시겠다는 뭐 그런 욕망으로 만든 영화는 제가 처음 봐서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그 조명 감독님은 처음 이 시나리오를 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제가 좀 궁금해요. 보통 시나리오를 쓰는 감독님은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영화에 대한 톤의 매너를 어느 정도 좀 알고 가는데 이제 시나리오만 읽는 배우나 스태프들은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도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막상 영화가 나오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뭐 다른 지점도 있고 뭐 비슷한 지점도 있는데 시나리오 읽어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우선 가장 처음에 이제 읽었을 때는 그냥 뭐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구나. 근데 워낙 평소에도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나리오들도 뭔가 발상의 전환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니까 그 과정에서도 조금은 이제 감독님의 식대로 좀 이렇게 좀 독특한 재미나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영상을 이제 다 영화를 완성하고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특이하고 막 양파 애니메이션 날라다니고 이렇게까지 일 줄은 예, 사실 상상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예, 읽었을 때는. 그럼 원래 감독님이 즐겨 보시는 영화가 그런 영화들? 그런 영화라니까 좀 뭐라? 네, 저는 약간 B급 코미디류를 되게 좋아해서 지구를 지켜라 같은 영화를 정말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끝도 못 미쳤지만 어떤 그런 톤앤 매너를 되게 좋아해서, 네,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취향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민주랑 양미가 인터넷을 보면서 바주카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게 뭐 유튜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촬영 감독님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바주카풀 만드는 법이 인터넷에 나와 있나? 제가 한번 싶어서 유튜브에 검색을 했는데 진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막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놀라운 게 그게 실제 발포가 가능한 뭐 어떤 사람은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던데 혹시 이 영화 속 등장하는 이 노란 바주카프도 실제 발포가 가능한가요? 아 그건 안 돼요. 저희가 밑에서 구멍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아, 그럼 이 바주카프 소품은 어떻게 제작하시게 됐어요? 이 디자인은 뭐 어디를 따오신 게 있을 수도 있고 소품 만드는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 저희 후배 중에 정말 유능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가 저만 믿으세요 이러더니 철물점에 가서 그냥 알아서 사가지고 뚝딱뚝딱 만들더라고요. 그 샤워 호스기 같은 걸로 옷 그 뭐라고 하죠? 옷걸이를 좀 구부려가지고 손잡이를 만들고 도색을 해서 그렇게 하루 만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와, 단편 영화 찍을 때 그런 스태프 한 명 있으면 대박인데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네. 지금 질문이 마침 들어왔는데 바주카프랑 연결되는 질문이어서요. 이 바주카의 색깔과 민주의 옷이 노란색으로 설정된 것이 의미를 담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두 개인데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톤앤매너를 정했을 때 노란색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그냥 작은 이유로는 제가 노란색을 좋아했었고 그냥 아이의 순수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노란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입었던 체육복이 노란색 체육복이어서 그냥 그런 게 다 맞아떨어져서 그냥 밝은 노란색으로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바주카포의 노란색인 것도 노란색인데 거기 그림도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결정하시게 됐어요? 어떤 그림을 넣고? 아 그거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그 시간이 너무 없어서 붓을 어떻게 그려야겠다 뭐 꽃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붓이 없어서 저희가 손으로 급하게 애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 그렸는데 그게 다 제각각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서 그대로 갔습니다. 아니 전 디자인이 되게 그림이 되게 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소스를 따서 이렇게 그리신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였어요. 우연의 결과가 되게 좋은 결과를 낳은. 이 영화 바주카는 상상력이 들어간 게 다르게 말하면 황당한 이야기라고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집 햇빛을 가로막는 아파트를 바주카프로 부시려는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민주가 부셔버려요 하니까 양미가 바로 그럴까? 하더니 두 사람이 합심해서 진짜 바주카프를 만들어요. 인물의 행동의 계기가 좀 황당하다면 황당한데 근데 이걸 납득하게 만드는 게 양미 역할을 한 구자은 배우님의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구자은 배우님의 얼굴 클로즈업이 나오는 순간에 아 그냥 이 영화의 발칙함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 헤어스타일 하며 거기다가 민주 역할을 한 노서연 배우님은 아인데 또 아이 같지 않은 그런 연기가 합쳐지면서 이 영화의 독특한 결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 있는 두 배우님의 열연이었는데 이 노서연 배우님과 구자연 배우님 캐스팅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두 분을 어떻게 캐스팅하시게 됐는지. 일단 그 민주 역할 노서연 배우는 소속사를 저희가 막 돌아다니면서 오디션도 보고 이렇게 캐스팅을 했는데 결국에는 교수님이 추천해준 배우였어요. 그래서 그 배우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엄청 성숙한 거예요. 막 뭐 영화 찍고 싶어요? 이러면 제 꿈인데 당연히 하고 싶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가 너무 딱 그 애어른 느낌이 나서 얘다 싶어가지고 바로 민주를 캐스팅했고 자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양미 이미지가 그냥 딱 한눈에 봤을 때 동네에 있는 어떤 눈깔이 살짝 도른 그런 인물을 원했는데 그 옛날에 배우님 전 영화 중에 그런 비슷한 캐릭터를 한 영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배우님을 만났는데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바로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그 헤어스타일은
뭐 원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 같고 영화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네, 저희가 그 사실 제가 좀 레퍼런스로 잡았던 캐릭터가 미성당무에 있는 양미수 캐릭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파마도 좀 빠글빠글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배우님이 약간 아이디어를 더 내셨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저희 너무 감사하죠 이러면서 이제 바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 공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아파트가 있고 건너편에 그러니까 주인공의 집으로 설정된 실내와 바깥에는 다른 데죠 지금?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죠. 혹시 곰팡이가 진짜로 그 집 안에 곰팡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미술이에요? 되게 진짜 같았거든요. 진짜예요. 아 진짜요? 저희 집이 되게, 저희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술로 곰팡이를 만들긴 했는데 진짜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를 했죠. 원래 이거는 이제 오픈 안 하다, 창피해서 안 하다가 이걸 찍어달라. 그래서 교수님이 이거는 뭐 미술을 잘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뭐 이렇게 딴 거야? 이래서 저희 집인데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진짜 그렇군요. 숙연하게 만든 아니에요. 근데 아우 너무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와 저거 어떻게 미술로 한 거지 너무 궁금해서. 가짜는 진짜를 따라갈 수가 없어. 아 그리고 두 사람이 바주 카프를 만든 지하실이 있는데 영화 설정으로는 어디고 실제로는 어디인 건가요? 아, 실제로는 그 저희 학교 밑에 순대국밥집 아래 지하 창고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섭외를 했었고 저희가 영화상으로 설정을 한 거는 약간 방공호 같은 양미가 숨어 사는 약간 작업실? 원래 이런 계획을 좀 꾸렸던 뭐 이런 작업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공간을 여쭤봤던 게 조명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 공간의 조명이 실제로 그곳에 있는 조명을 활용한 건 아닌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을 세팅을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예컨대 사실 이런 비밀스러운 일을 할 때 그 문을 열어놓을 리가 없는데 근데 열린 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햇빛이 제가 느끼기에는 만든 조명인데 만든 조명이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흔히 이런 지하 공간을 되게 어둡고 칙칙한 공간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아마 이게 감독님하고 협의한 부분일 텐데 지하실 공간 조명에 있어서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두고 이제 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혹시 그 장면 말고도 조명에 있어서 또 언급하실 만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하실 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런 공간이 당연히 아니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설정을 했었어야 됐고 그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저희가 조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차이인 거죠. 이제 뭐 높은 아파트의 밝은 부분들과 그리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부분들인데 그 촬영 컨셉도 비슷하게 항상 뭐 창문 너머에 아파트가 있다던가 아니면 벽 사이에 아파트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의 컨셉을 잡았는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 문이 열려 있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이제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쉐입이 크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어두운 부분에 대한 그 차이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실제로도 이제 입중 입체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기도 했었고 뭐 너무 거그 공간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제가 현관에 빛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있음으로써 그 계단도 되게 잘 보이고 그런 쉐입들이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 컨트라스트나 그런 것들 그 영화의 주제랑 걸맞게 의도하시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이 질문 먼저 드려야 되겠다. 저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 이야기가 단지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단지 사람들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누구나 살다 보면은 마주하게 되는 그 정당한 이유 없이 내 권리를 빼앗아가는 무언가와 싸우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양미는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인데 주변 사람들은 그런 양미를 이상한 아줌마라고 좀 미친 사람 취급을 하죠. 근데 언제부턴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여기는 풍조가 생겨난 것 같아요. 물론 싸움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런데 적극적인 투쟁 자체를 좀 낡은 것, 옳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이런 세태가 맞는 걸까? 그렇다고 폭력적인 저항이 맞는 걸까? 근데 그거는 또 극단적으로 가면 더 큰 비극이 나오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민주가 양미편에 섰다가 돌아섰다가 하는 것처럼 이게 뭐가 옳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민주는 양미편에 서게 되거든요. 이게 감독님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민주가 결국 양미편에 서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구상했을 때 우리가 서로 같은 편이다. 우리가 얘네들을 같이 이겨내자. 어떤 보이지 않는 중산층, 하위층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나 혼자서 이 층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나는 이 사람들을 배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민주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을 때 저는 같이 연대를 해서 이겨나가는 모습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래도 한번 도발을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결말을 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뭐 그래도 어떤 희망이 보이는 이런 느낌으로, 약간 희망 같은 걸 좀 너무 영화에서 비극적으로 그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세상과 투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같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강소연 감독님과 정한서 조명 감독님 두 분은 이 세상과 싸우는 본인만의 방식이나 철학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불의에 맞서는 본인의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잘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가 만약에 근데 이게 뭐 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제가 어쨌든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그런 걸 배제하고, 저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그것을 이제 제 방식대로 표현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로서 그렇게 푸는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제 이야기가 들어간 거다 보니까 이런 영화들을 보고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메시지를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이제 이런 불의가 온다면은 좀 감독님과는 반대로 좀 참고 넘어가는 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그 바주카 영화가 더 통쾌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시나리오 때부터 작업을 하고 영화를 보면서 되게 재밌게 작업을 한 게, 솔직히 이 인물들의 행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쉬운 행동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통쾌함을 좀 받았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근데 엔딩이 좀 묘해요. 이게 아빠가 진짜로 로또에 당첨이 되고,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어쨌든 바주카프로 인해 아파트에 작지만 뭔가 균열이 일어났고, 근데 민주 가족은 그 균열이 있는 아파트에 이사를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뭔가 묘한 아이러니들이 좀 펼쳐지는데, 이 엔딩이 어떤 걸 표현하려고 하신 걸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빠의 복권은 옛날부터 가운으로 약간 신내림받은 번호였고,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복권이 당첨이 안 되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버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도 주고 싶었고, 얘네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혀를 차면서 돌아가고 끌려가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의 균열을 만들어냈다 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그거는 시나리오 처음부터 결말을 생각해 두고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보였다면 저는 되게 잘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쪽으로만 해석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좀 되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영화의 미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마침 복권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운처럼 내려오는 그때 그 숫자가 어디서 참고를 하신 숫자인가요? 아,
아니요, 그거는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전 회차를 VOD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숫자를 골라서 그거로 이제 썼던 것 같아요. 네, 아까 김소연님께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전달드렸고, 지금 김현우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주셨어요. 최종 편집에서 고심하다 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엔딩에서 뭐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만. 아, 이게 엔딩을 세 번 찍었거든요. 저희가 보차를 두 번 했었는데. 이거 아시는 분이구나.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저는 이거 몰라요. 네. 와, 그럼 촉이 되게 좋으신 분이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여러 번 찍었는데 그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가장 CG가 편한 벽을 찾아서 돌아다녔고, 뺀 부분이 있어요. 그 원래는 이제 아빠가 이 양파를 버리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애가 나쁜 양파가 더 잘 자라는 거는 자기가 나쁜 양파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더 잘 자라는 거 아니냐, 근데 얘를 왜 버려야 되냐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없어졌는데, 저는 그 장면이 조금 계속 좀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 영화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갔는데, 이게 영화 속 애니메이션의 톤앤매너가 영화 전체의 톤앤매너를 결정짓는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이란 게 실사 영화보다, 실사 영상보다 누가 하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개성을 많이 탄단 말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톤앤매너를 어떻게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애니메이터 분과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하고 작업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작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고퀄리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는 그 딩동댕 유치원처럼 사람들이 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려다가 약간 그림일기처럼 좀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귀엽고 간단한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곰팡이 괴물이 등장을 했고, 그런 식으로 제작비에 맞춰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면서 곰팡이 괴물이라는 그런 소재가 떠올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원래 시나리오는 곰팡이 괴물이 없었나요? 처음에? 아니요, 곰팡이 괴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으로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그 완전 악당처럼? 그래서 여러 명의 곰팡이들이 진짜 공격하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그렇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약간 곰팡이로 그냥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진짜 아이가 그린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되게 괜찮은데 감독님이 계속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저희 학교에서 다른 애니메이션을 쓴 팀이 있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고퀄이더라고요. 그거랑 비교가 되면서 저는 그냥 사진 이어붙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애니메이션은 막 손 떨리는 게 너무 잘 보여서,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약간 약간 제작비로 핑계를 대고 좀 그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이 자리에 오시면은 감독님들이 본인 영화 보시면서 항상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이유는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저는 간단한데 아마 답하시는 분께서 힘든, 이 영화에서 각각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 이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만약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왜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 잠깐 생각 좀.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아무래도 조명을 맡게 되다 보니까 한 장면보다는 어느 로케에서 컨셉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전 집에서 민주의 집 로케가 좀 생각이 나요. 왜냐면은 처음에 어떤 시나리오든 보거나 뭐 이제 조명에 대해서의 컨셉을 잡을 때 항상 첫 번째 하는 생각이 어떻게 밝히고 어떻게 조명을 쳐야 될지라고 생각을 먼저 했는데, 지금 이 시나리오의 설정상 그 집은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보다는 반대로 이제 어떻게 햇빛을 조금
컨트롤을 해야 되고 오히려 조명을 치기보다는 그런 걸 깎아내릴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어두운 거는 보통 많이 꺼려하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으면서도 뭐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결과물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쉬운 건 있지만은 되게 뜻깊은 새로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명 감독님들이 좀 그걸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집 조명 칠 때. 왜냐하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간접등을 많이 사용해서 밝히는 방식인데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주광 그것도 LED를 써서 완전 플랫하게 확 밝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 그런 빛을 쓰는데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 사이에서 뭔가 밸런스를 잡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고민이 많이 드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안에 타협을 하기도 하는데 설정 등을 조금이라도 놓으면서 영화적으로의 룩을 만들어 갈까 아니면은 그냥 컨셉에 맞춰서 실제에 맞춰서 갈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 가장 좋아하는 장면 말씀해 주세요. 아 진짜 어려운데 저는 그 불꽃놀이 보는 장면을 가장 좋아해요. 그 장면이 이 영화의 어떤 환상적인 부분을 주면서 약간 성공한 친구를 내 자신을 마주하는 그 장면을 찍는 게 너무 어려웠었고 그거를 이제 폭죽으로 터뜨려서 그 조명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저는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폭죽은 CG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아 진짜 폭죽이에요? 네 그거 찍다가 네, 민원 들어올 뻔했고 여러 번 터뜨렸어요.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터뜨리고 실제로 실제 폭죽을 카메라에 잡는 게 되게 어려워서 진짜 어려워요. 네. 지금 느정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 애니메이션 감독님이 직접 제작하신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아 아니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고 네, 저희 촬영부 후배 친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뭐 한다고 해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같은 학교 분이신가요? 아니면 외부? 외부에서 아, 만났어요. 네, 그러시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저희가 그 강소영 감독님 그리고 정한서 조명 감독님 최근 지내시는 근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3학년 2학기 워크숍 촬영 영화를 하나 마쳤고 이번에는 4학년 졸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좀 코미디도 좀 있지만 좀 어떤 드라마의 어떤 한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고 졸업하면 막막하네요. 졸업하고 뭐 하지? 아마 계속 영화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같이 이제 학교에서 영화를 배우는 학생이라서 아직까지는 학교 작품들을 많이 참여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촬영 쪽이나 조명 쪽에서 네,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촬영도 하시나요? 아, 네네. 촬영을 더 많이 하신다. 이 작품은 조명 감독으로 참여하신 거군요. 네네네, 그렇게 된 거죠. 이승준님 별별 시네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이벤트 말씀드렸어요. 그 보시면은 질문과 감상편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느정님과 김현우님과 김소연님 이렇게 세 분이 올려주셨네요.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근데 세 분이면 한 분이 떨어지는 거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한 분씩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느정님으로 하겠습니다. 느정님.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김현우님이. 김현우님. 네. 네. 아이디 느정님 그리고 김현우님 두 분께 영화 관람권 한 매씩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바주카는 내일 6월 10일부터 인천 N방송을 통해 2주 동안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바주카와 관객과의 대화가 다시 보고 싶으시면 인천 N방송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 바주카의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오셔서 다양하고 좋은 이야기 해주신 강소영 감독님과 정한서 조명 감독님께도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2주 뒤 6월 23일 수요일엔 정은옥 감독님의 아유 대여라는 영화가 상영합니다. 가족을 잃은 엄마가 죽은 가족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SF 장르의 영화인데요. 그때도 많은 관람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